예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주머니쇼 시즌2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투자 전문가 3명과 주린이 3명이 각 2명씩 팀을 이룹니다. 둘째, 각 팀은 국내, 해외 상관없이 ETF 2개를 선택하되 투자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팀당 200만원씩 투자해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팀이 이기게 됩니다. 넷째, 현금 보유, 갈아타기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수정 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으니까 상품팀의 반전 기대해봅니다. 어디까지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저희가 종목 교체는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해외 그 ETF 두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LRNZ라고 AI 관련 종목이고요. 네. 저번 주 수익이 2.36이었는데 네, 0.02% 올랐네요. 2.38%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 뉴스에서 이 AI가 지금 막 붐업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 AI 관련 투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움직인 저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해외 BDRY라고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 인데요. 네. 저번 주에 저희 이 수익이 마이너스 1.94%였거든요. 네. 오늘 네. 마이너스 10.2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35%라는 마이너스 10% 두 자리에서 손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게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 받았어요. 네. 벌크선 운임지수라는 것이 이제 벌크선 네. 컨테이너선이 아닙니다. 네. 벌크선이니까 여기에는 막 곡물, 그렇죠. 철강, 석탄, 네, 이렇게 배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네. 배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됩니다. 그거의 운임인데 요즘에 네. 그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운임도 오르지 않겠느냐. 네. 아주 뛰어난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10%가 된 이유가 뭐죠, 문서진 대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이거 상품 설명을 드릴 때도. 네. 이게 BDI 지수 자체를 그러니까 똑같이 추종하는 ETF는 아니다. 그러니까 BDI 지수 내에 그 이제 각각의 이제 소위 말해 지수들, 그러니까 뭐 수프라막스, 아프라막스, 파나막스 이렇게 각각 선종에 따라 이제 운임이 결정되거든요. 네, 배 사이즈. 배 사이즈에 네. 따라서. 근데 그 사이즈에 맞는 그 운임 지수의 선물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선물 운용을 잘못하면 그 1% 떨어졌는데 뭐 한 5%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혹시 반대로 1% 올랐는데 선물 운용을 잘하면 한 5%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BDI는 요 기간 동안 한 3% 정도 빠졌어요. 네. 3.5 정도 빠졌는데 지수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운임 지수 내에서 중소형 벌크선은 올랐는데 네. 대형 벌크선 가격 선사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운용을 하는 쪽에서 선물 운용하는 쪽에서 대형 쪽을 많이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중을요. 네, 비중을. 네. 그래서 네. 원래 제가 보니까 원래 BDI 지수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다. 근데 또 이제 이 반대로는 또 대신 또 이렇게 되면 올라올 때는 또 네. BDI 지수 올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또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우려하진 않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7월, 8월, 9월로 넘어가면 네. 행운업의 성수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벌크도 이제 석탄이 많이 떼어집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석탄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많이 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에 되면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서 석탄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발전이 석탄 발전이 글로벌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석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벌크선 운임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한다. 지금은 이제 눌림목일 뿐이고 올라갈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좀 이게 제가 보기 이제 운용 선물 운영하시는 분이 네. 황준명 대표님 운영하시나 봐요. 자꾸 하방을 쳐서 상방이 아니라 아니, 너무 이게 좋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10%가 됐으니까 네, 다른 팀도 열심히 좀 빨리 가주면 아, 더 좋을 건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희망을 가지게 하네요.
아. 제가 보기엔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 그러니까 1등인데 마이너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예. 두 팀에게. 저희가 시즌 1 때는 저희 안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쵸, 좀 그쵸. 수익이 빡빡 났는데. 이 아. 이야기는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두 팀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응원한다고 진짜. 응원한다. 예. 응원한다고 네. 제발. 우리 강경현 부장님. 네. 어제 또 늘 네. 산책을 하시나 봐요 저녁에. 그렇죠. 예. 예. 귀에 이걸 들으면서 네. 예.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우리 좀 부진하다 보니까 요새 네.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힘들까 봐 제가 문자 좀 보냈어요. 응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요일 주머니 쇼에 현빈팀 강경윤 부장이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예지 씨는 젊은 김성령을 닮았다. 프로필 사진이. 그다음에 황주명 대표가 의문의 일표에 낭중지추 문 대표님 2%의 수익률은 유일하다. 상금팀 아직 어렵나요? 아니요. 어제 상금팀이 정말 큰 거 한 방을 맞았어요.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맞아 안도감이 되죠? 안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강경현 팀장도 속으로는 지금 좀 편안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가 좀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지금. 어때요? 글쎄요, 뭐 남들이 못하고 잘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게 좀 문제 같고요. 전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왜요? 네. 시즌 1은 제가 그 고통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때 부러웠거든요, 막 다른 팀이. 그때는 저쪽에 네. 저 골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 그때 상금 팀이 또 엄청 잘 나갔으니까 부러웠는데 이게 또. 인생이라는 게 역시 이렇게 흐름이 각자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 게 주식이고요. 예. 그렇게 마지막 웃는 자가 그렇죠. 예. 모든 것을 가져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종목 교체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코데스 인버스 종목이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1.6이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52%로 조금 더 빠졌습니다. 네. 왜냐면 사상 최고치를 지금 네.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덱스 철강, 제가 믿고 있었던 철강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0.11%라서 아주 미미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3%. 아.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 지금 이게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루프탑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술 파티를 하는 건데 막 놀고 있어요. 근데 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좋다고 놀고 있는데 들이닥쳤는데 그 뒤에 이쪽 이분이 경찰 네. 이제 수장이죠. 네. 야 여러분들 조용하시고 저기 뭐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네, 이제 네. 하고서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네. 총을 빵 하늘에 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잠깐 그 순간에 탁 멈추다가 아 이게 폭죽 소리인 줄 알고 네. 사람들이 더 신나게 막 댄스를 네. 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 그 장면 생각나죠? 그 장면 기억나죠? 네. 나도 병원, 네, 저도 생각나요. 베테랑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이 코드 뽑아버리고 스피커를 다 이제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네. 이제 파티가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이 총을 들고 아, 자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이제 그만 놓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닥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기존 관성으로 쭉 시장이 그 10년물 국채만 안 올라가면 앞으로 위로 쭉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미 신호는 왔다. 닥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제가 계속 인버스를 끼고 가고 어떤 주식을 뭐 어쨌든 먹을 건 있어요. 먹을 건 있는데 ETF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못 하겠다는 이유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거 현금 들고 있는 것만도 못한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엔 되게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총 투자금은 200만 원. 네. 그중에 8월 30일까지 100만 원을 벌겠다. 맞죠? 네. 10만 원만 벌어도 좋겠어요. 지금 좀 많은 이제 소통도 하고 있죠. 황주명 대표 달라진 모습.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늘은 네. 아니겠죠 설마. 네. 오늘이었습니다. 네. 1653번님 황주명 대표님은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시네요. 나지막히 깔리는데 힘도 있고요. 묘한 음성. 거참 주식하기 좋은 목소리다. 아, 좀 이렇게 그게 되나 봐요. 듣고 있으면 이렇게 집중이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시즌 1에 완전히 지금 네.
그걸 극복하고 1등을 왜 자꾸 하세요? 아니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있으니까. 네. 계속 마상 이렇게 왜냐 네. 아 이거 좀 지켜야 되니까 네, 네, 1등을 네, 꼭 알겠습니다. 지켜야 된다 잊지 말아라. 아, 네. 저희는 일단 뭐 변한 게 없고요 네.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만 좀 변했습니다 예.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가 -0.51%로 조금 더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PSQ라고 나스닥 인버스 한 배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네. 원래 -2.8이었는데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4.11 그래서 네. 총 -2.4%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쨌든 신고가를 친 것도 그대로 손실로 반영이 됐고요. 네. 또 코스피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또 그것도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2.4, 200만 원 대비 이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주명 대표?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코스피 200과 나스닥 모두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어렵다. 아, 우리 코스피는? 네, 코스피는 이제 상승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500조입니다. 시총이. 네. 시총이 500조인데 현재 2000조 중에 500조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기관이 다 매도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첫 크격을 보냈다가 네. 그냥 그대로 더 이상을 빼가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딱 나오니까 개인들이 살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매수 수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매수 수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량 자금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 항상 개인이 지는 결과값을 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봤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특이점은 참 안 좋은 게 오히려 뉴스 나오고 나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제가 이제 좀 약간 기술적 분석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주식시장에 이 캔들 차트에서 네네. 이제 힝잉맨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형 교수대 이제 약간 그 십자가 모양의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시면 지금 그림을 뭐 네이버 포털에서 보셔도 되고 HTS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 지금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 모양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 모양. 아, 이렇게요? 네, 십자가. 올라갔다 네. 내려간 거네요? 그러니까 십자, 그렇죠. 네, 장중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네. 혹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중간 부분에서 네. 종가가 나오는 이 그림이 캔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황지명 대표가 이 힝잉맨 차트, 이 네. 캔들, 이 교수형 캔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거의 백발백중 맞추시는 걸 보면서 그 유가를 정확하게 누구보다 잘 맞추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이건에 좀 공감하는 게 이제 위냐 아래냐라는 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까 잠시 들어오기 전에. 근데 종가와 시가 이렇게 딱 마주쳐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 맞아가지고 딱 그냥 선이 돼버린 자리거든요. 네. 같은 금액에. 네, 같은 금액에 거의. 네. 그럼 이제 이게 위로 가는 요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라는 거거든요.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이게 줄이 잡아당겨지니까 교수형이라는 게 이제 죽음을 택하는 거고요. 위로 가면 이제 목이 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하락이라는 것은 아직도 자신은 합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딱 듣고 나서는 아 그렇겠다. 라고 100% 저도 공감을 하기 네. 때문에 공감. 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린이들이 각각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상장지수 펀드를 국내 해외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저희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선진 전문가 뭐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시즌 1 때는 황 대표님한테 제가 이 말을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그렇죠. 아 태빈님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먼저 상큼팀. 네.
저희는 두 가지 해외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LRNZ, AI 관련 종목이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2.38%로 이익을 보고 있었고 오늘은 3.59%로 훌륭하다. 네, 훌륭하네요. 네. 이건 훌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해외 BDRY라는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의 추종을 따라가는 ETF. 네, ETF를 갖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0.2를 기록을 했고요. 네. 어제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10.06입니다. 와, 갑자기? 그래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9.7일입니다. 네. 일단은 한 자릿수로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손실을 줄였습니다. 겨우 줄였어요. 마이너스 9.7. 다음 현빈 팀? 네. 저희는 교체 종목을 했습니다. 포트 교체? 네. 포트 교체가 있었어요. 어제랑 오늘에 걸쳐서. 일단 코덱스 인버스 종목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저께 화요일만 해도 마이너스 2.52%였는데 네. 오늘 마이너스 0.8%로 네. 네. 종목을 오늘 빠졌죠. 1회.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원래 코덱스 철강 종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손절을 했어요. 마이너스 0.53%에 어제 손절을 했고요. 네, 그 금액 그대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또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0.96% 수익을 보고 또 팔았어요. 이게 현란한데요. 단타. 하루에. 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50만 원만 가지고. 타이거스 S&P 네, S&P 500 인버스를 또 들어갔네요. 인버스를 50만 원만 들어갔고 현금 보유 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타이거 S&P 500 인버스이기 때문에 국내 ETF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에 반대로 또 거는. 네. 네. 아, 미국 거에 반대를 거는 우리나라 ETF인 거네요. 그렇죠. 네. 현금을 또 50만 원을 챙겨 놓으셨습니다. 일단 조금 보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네. 자, 다음 100만 원 팀. 네, 현빈 팀 다음에 하니까 저희가 되게 게으른 팀 같은데 저희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수익률만 조금 네. 괜찮아졌네요. 그렇죠.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가 어제는 마이너스 0.5일이었는데 오늘은 네. 0.57로 플러스가 났고요. 그렇죠. 거의 한 1%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인버스니까 수익이 났죠. 네. 해외는 PSQ 나스닥 인버스 한 배짜리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4.11에서 마이너스 3.86. 그래서 총 마이너스 1.76%로 약간 올랐어요. 자, 그래서 세 팀 중에 순위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1위가 바뀌었네요. 1위는 현빈 팀. 예. 1팀 처음이에요. 3위는 우리 상큼 팀이 지금 그래도 이제 10%에서 마이너스 9.7%로 손실을 좀 줄였다.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너무나 좀 과격한 벌칙이 많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개미 머리띠를 쓰고. 오늘도 끝까지 귀엽다.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암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어때? 진짜 개미 같다. 귀여워. 그렇죠. 이건 벌칙이라기보다는 좀 낫네요. 격려에. 좀 좋네요. 그렇죠? 네, 그나마 좋네요. 어떤 이런 개미 같기도 하고 개미 머리띠를 노경 같기도 하고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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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4번님이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줄곧 1위였던 희한한 100만 원 팀. 덜 잃는 것도 큰 능력이죠. 맞아요. 손실의 최소화 100만 원 팀 응원합니다. 이제 줄곧 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는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